공장에서 단순 노동을 하는 그런 노동자들의 기본 노동 시간이 보통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하루에 14시간? 예, 하루에요. 네, 19세기 후반 보통 영국 노동자들이 6일간 80시간 이상을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침 식사 15분, 점심 식사 30분, 또 맥주 마시는데 15분 정도 노동자들이 유일하게 그것이 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마저도 공장주들은 종종 쉬지 못하게 하거나 휴식을 취한 대가로 일부 급여를 깎아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렸는데도 그렇게 많이 1인당 그렇게 많이 일을 해요? 기계가 발명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은 일을 해야 됐으니까 인력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끄럽고 냄새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반복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면직 공장에서는 제대로 된 안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죠. 빠른 속도로 기계가 돌아가잖아요. 여기 손이 끼거나 또 여성 노동자들은 머리카락이 끼거나 또 옷자락이 말려들거나 해서 뭐 다치거나 평생 불구가 되기도 했고 또 면 가루가 많이 나요. 이것 때문에 맞습니다. 폐질환 달고 사는 사람도 아주 많았습니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이 더 비참했던 건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보상도 받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그 자리는 다른 노동자로 대체되곤 했던 것이죠. 사람이 이제 기계 부품 같은 존재로 소모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힘들게 노동을 했잖아요. 그럼 임금은 좀 제대로 줬을까요? 줘야지. 원래 저렇게 몸으로 뛰는 걸 더 쳐줘야 되는데. 그래야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1860년대 중반에요. 잉글랜드의 일반 노동자가 평균 3실링 9페니. 석공이나 목수는 조금 더 기술이 있잖아요. 6실링 6페니. 그리고 엔지니어는 7실링 6페니. 현재 가치로 3만 5천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잉글랜드에서 일반 점원들이 일주일에 집 렌트하는 데 한 6실링 정도 쓰고 식비로 7실링 정도를 소비했다고 하니까 사실 먹고 살기에는 아주 턱없이 부족했던 그런 임금이었던 것이죠. 아, 너무 빠듯하네요. 자, 그렇다면 임금이 이렇게 낮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대체 가능했고 스킬 필요 없었으니까. 맞아요. 18세기 말 이후 영국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아주 많아졌죠.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시의 노동자들이 대거 모여든 상황이니까 도시에서는 임금이 낮아도 일할 사람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원하는 만큼 임금을 낮추고 그만큼 이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장주 같은 사람들이 배를 불리는 동안 하층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해야 했죠. 작업 시간을 더 엄수해야 됐고 휴식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노동 시간을 엄수하게 되면서요. 영국 산업혁명 시기에 대도시에서 유행했던 서비스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공장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너무 빨리 정답이 나와서. 네, 기현 씨.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 그냥 공장에서 자는 거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진짜? 맞아. 그러면 공장주가 그렇게 못하게 하지 않나? 아주 그럴듯한데 오답입니다. 정답.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발명이 탄생하는 거죠. 알람. 알람. 지현 씨 거의 비슷한데 알람이 있긴 있었습니다. 오답입니다. 아, 원래 있었어요? 생긴 거죠. 정답. 네, 혜성 씨. 집집마다 이렇게 문을 두들기면서 깨우러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혜성 씨 정답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사람들 깨우러 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니고 새벽에 주로 깨우겠죠. 인간 모닝콜이 있었던 거죠. 아, 인간 모닝콜. 산업혁명 때 힘들게 일하니까 사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간 알람시계, 일명 노커 어퍼를 고용하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영상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로커허퍼는 새벽 3시부터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막대기를... 창문을 두들기는 건가? 위층 창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에 닿기 위해서 장대를 사용하거나 딸랑이를 울리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창문에 나타나면 이제 그만 두들기나 보다. 와, 저런 직업이 있었구나. 너무 신기하다. 그럼 우리도 뭐 사실 옛날에 회수권 그거 막 받는. 네, 맞아요. 버스 우리 사람도 다 직접 받고. 안내양도 있었고. 안내양 있었고 이랬으니까. 당시에 기계식 알람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비쌌어요. 그리고 또 고장도 잘 났습니다. 사실 옛날 영화 보면 맨날 시계 맞추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그렇죠? 다 태엽이었잖아요. 옛날에 태엽 감아서 막 예. 하는 거였는데 되게 웃긴 게 알람을 따라라 울리고 나면 시계를 감아서 시계를 가게 해야 돼요. 태엽이 다 풀려서. 그렇게 발명했나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람을 고용하는 게 낫던 거죠. 심지어 노커워퍼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사람을 깨우기도 하는데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응? 어떻게 깨우는지 아시겠어요? 돌. 독침 같은 거네. 독침을 이제 실제 독침 쓰면 안 되니까. 바로 완두콩을 이용해서 노동자를 깨웠던 거죠. 그림 속 사진 속 여성은 메리 스미스라는 아주 유명한 노커워퍼였습니다. 완두콩 총으로 말린 완두콩을 싸서 노동자를 깨웠습니다. 이야. 생각해보면 폐활량이 상당해야지 이게 도달만 하는 게 아니라 땡 하고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폐활량이 상당해하는 전문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준도 잘해야 돼요. 맞아요. 괜히 옆집 때려 옆집 맞춰봐요. 이상한 사람 깨잖아요. 그렇게 일해서 일주일에 6펜스, 우리 돈으로 한 2,000원 정도 해당되는 돈을 벌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적잖아요. 그런데 노커워퍼 한 명당 최대 100명 정도의 고객이 있었습니다. 꽤 생각보다 좀 유망 직종이었죠. 그래서 20세기 이후까지도 꽤 오랫동안 존재했었는데 성능 좋은 알람 시계가 널리 사용되면서 이 직업도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공장이 등장하고 기계가 생산의 중심이 되면서 노동자는 하나의 부품처럼 생각되어서 노동 착취가 심해졌습니다. 19세기에 영국 하원이 공장 관련된 법규를 많이 통과시키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여러 번 노동 실태를 조사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상황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된 건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일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바로 이곳에 모여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모인 거지? 짠해요, 진짜. 좀 안 됐네, 진짜. 어린 나이에. 사실 이 영화는요, 1838년에 출판된 찰스 디킨스의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를 이렇게 극화한 영화입니다. 아, 올리버 트위스트. 이 소설은 올리버 트위스트는 고아 소년이 워크하우스라고 그러죠, 구빈원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고생하는 장면을 통해 산업화의 폐해를 겪는 모습을 담고 있죠. 자, 그렇다면 당시 아이들이 주로 어디서 일을 했는지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뭘 할 수 있지? 뭐야? 탄광촌 이런 데인가요? 굴뚝 청소 아니에요? 네, 이 그림은 아이들이 굴뚝을 청소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그림처럼 아이들은 좁디 좁은 이 굴뚝을 옷 내리며 검댕들을 다 이렇게
떼어내고 가루를도 쓸어서 밖으로 끄집어내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 좁은 곳에 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떡해. 또 이제 순환이 잘 안 돼요, 굴뚝이. 그래서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질식해 목숨을 잃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록을 보면 연통의 크기가 23cm, 35cm 정도의 너비밖에 안 됐어요. 엄청 좁았구나. 그러니까 성인이 들어갈 수가 없었죠. 즉 아이들이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용한 그 고용주가 굴뚝 오르는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트레이닝 같은 거. 그것도 너무 약간 잔인하게 했어요. 굴뚝 밑에 뾰족한 것들을 놔서 못 내려오게끔 그냥 올라가야 되는 거. 또 그 집단을 깔고 불을 붙어서 안 뜨겁게 느끼려면 빨리 올라가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했다고요? 네, 근데 또 아이들이니까 크게 저항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성인, 작은 성인보다 아이들을 더 많이 고용했어요. 그 이유 때문에. 네. 굴뚝을 청소하는 아이들이 사고로 연통에 갇혀서 희생당한 그런 장면, 그걸 수습하는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오른쪽 남자가 굴뚝을 허물기 위해서 곡괭이를 들고 있고 한 남자는 아이의 발을 잡고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왼쪽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미 한 아이는 질식해서 죽었는데 당시에는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게다가 굴뚝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 때문에 폐암이나 또 여러 폐병 같은 거에 걸려서 고생하는 아이들도 많았죠. 심지어 부모가 자기 아이를 굴뚝 청소부에게 팔아넘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런 굴뚝 청소부 아이의 상황을 묘사한 시가 있는데 그중 일부를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아주 어렸고 아직 내가 울음소리도 내지 못할 때 아버지가 나를 팔았다. 그래서 나는 당신네 굴뚝을 청소하고 또 검댕이 속에 잔다. 이 시는 사회가 어떻게 굴뚝 청소 같은 아동 노동을 허용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아이를 팔았던 거죠. 당시 굴뚝 청소만큼이나 아동 노동의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유명한 동화에도 소개가 됐는데요. 이 이야기의 숨은 이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냥팔이 소녀?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은 아동노동이 한참 심각했던 1845년에 출판된 안드레센의 동화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내용은 다 아시죠? 성냥을 팔지 못하면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굶주린 소녀가 꽁꽁 언 손을 녹이기 위해서 성냥을 긋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동화가 산업혁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 이 동화를 잘 보면 소녀가 성냥풀을 밝혀 추위를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녀가 성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 산업혁명 때 많은 아이들이 성냥 공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냥 공장에서 무슨 일들을 한 거예요? 사실 이것도 꽤 충격적인데요. 네, 소녀들의 일은 성냥 끝을 유독성 물질인 화합물에 담갔다가 빼는 겁니다. 성냥 보면 사실 촘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이 조그만 애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인체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애기들이. 그래서 성냥 공장에서 오래 일을 하면요, 이가 노랗게 변하거나 탈모가 일어나거나 인 중독 괴사라고 인의 독성으로 턱뼈가 변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관리인들은 전조 증상으로 얼굴이 좀 새까맣게 변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소녀들은 바로 해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아이들이 알지 못하게 은폐하거나 또 책임을 면하고자 했던 것이죠. 사실 성냥팔이 소녀는 급속한 산업화 흐름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병을 얻어 쫓겨난 후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거리를 헤맸던 어린 노동자들의 아픔이 녹아있는 이야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 너무 슬픈 동화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4살에서 6살 소녀들이 성냥 공장에서 일했다고 들었거든요. 4살이 어떻게 일을 해요, 근데? 우리 조카들이 4살인데 걔네가 어떻게 일을 하지? 상상이 안 가는데.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에 10시까지 일했으니까 뭐 총 하루에 16시간 정도 일했고, 거기에다가 보통 쉬는 시간 하루에 두 번씩 아주 짧게만 주셨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바닥에 앉아서 수다 떨거나 이러면 안 되는 규칙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한창 막 뛰어놀아야 될 어린 아이들까지 일을 해야 됐던 이유가 뭐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당히 적었고 계속 하락했잖아요. 부모가 버는 돈만으로 생계를 책임지기 어려웠고 아이들의 임금 수준이 어른들의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주들은 이를 악용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미성년 아이들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았습니다. 탄광업이 한 22%, 그리고 면직물 공업이 35%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인간적 노동 행태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는 미비해 있었습니다. 즉, 노동자들의 빈곤, 일부 자본가들의 욕심, 당국의 무관심 속에 사회의 가장 약자인 어린아이들이 희생되고 있었던 것이죠. 도시로 몰린 아이들과 단순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노동 환경은 더 열악해졌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일상생활은 어땠을까요? 방 한 칸에 온 가족이 사는 경우가 많았고, 극빈 노동자들은 햇빛이 안 드는 지하실이나 다락방에 살았었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올라온 노동자들은 지하 창고에 수십 명이 성별 구분 없이 웅크려졌고, 또 가축을 키우는 장소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점차 슬럼가가 형성이 되었죠. 슬럼가 건물은 겨울이면 물을 공급하는 파이프가 얼어붙을 정도로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 때문에 당시 런던 노동자들은요, 겨울 동안 자기 집에서 얼어 죽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중반 노동자들의 거주 지역에 대한 그런 위생 상태 기록이 있는데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온갖 쓰레기와 오물이 길 위에 그대로 버려져 썩어 있으며 웅덩이에 고인 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환경은 전염병이 돌면 주민 전체 건강을 위협한다. 아플 수밖에 없는 환경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하더스필드 공장 근처 거주 환경을 조사한 하원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인데요. 조사관은 열악한 위생 상태가 전염병을 일으키는 주범임을 경고했고요. 실제로 빈민가의 전염병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채소 안에 죽어조차 힘든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향한 곳이 있었는데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예? 어떤 곳인 것 같으세요? 응? 하룻밤이 약 4페니, 지금 가치 한 2,000원 정도였습니다. 예? 관 같은데? 저게 설마 침대는 아니겠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네, 산업혁명 당시 런던에 있었던 도스하우스라는 곳입니다. 도스하우스. 어메. 야, 호수도 있대.
실제로 번호도 있죠. 슬럼과 애소조차 갈 곳 없는 노동자들이 갈 수 있는 일일 숙소 역할을 했던 것이죠. 19세기 말까지 런던에 이런 도스하우스가 약 1,000개 정도 있었습니다. 와, 진짜 충격적이다. 내가 진짜 저기서 자면은 시체된 느낌일 것 같아. 맞아. 네. 그런데 도스하우스에서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잠자리입니다. 대하는 더 비참했는데요. 대하는 더 비참했는데요.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아까 봤던 그 사진이구나. 4페니조차 없는 노동자들은 2페니, 약 1,000원 정도 내고 루프에 기댄 채 잠을 잤고요. 그리고 이제 1900년대 초반에 1페니를 내고 앉을 수 있었던 그런 보호소였습니다. 여기서는 밤새도록 앉아있기만 할 수 있었습니다. 아, 앉아서 자는구나. 네, 추위를 피해 몸을 녹일 수 있었던 최후의 수단이었죠. 어떻게 저런 생활을 했을까.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1880년대 슬럼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이 유행했는데요. 상류층들이 취미로 즐겼던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네, 기현 씨. 상류층 사람들은 이렇게 좀 뭐라 빈민가 사람들이 아둥바둥 사는 걸 막 보고 싶어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싸움을 붙여서 이기는 사람한테 상금을 주고. 아, 솔직히 전반부에는 조금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후반부가 좀 틀려서 오답입니다. 전반부 뭐라 그랬냐? 몰라요? 상류층들이 취미로 즐겼습니다. 사실 지금 눈으로 보면 참 이러면 안 되는 거였죠. 취미로 즐겼다고? 정답! 네, 기현 씨. 상류층들이 한번 빈민 체험 같은 걸 해보는 거예요. 아,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95% 정도 성공. 오, 그래? 오. 체험. 아, 정답. 네, 혜성 씨. 혹시 슬럼가가 약간 아, 이러면 안 되지만 관광지처럼 돼서 뭐 투어를 간 거 아닐까요? 네, 혜성 씨 정답입니다. 상류층이 네. 투어를 한다고요, 거기를? 돈 네. 내고? 동물원 가듯이 간다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네. 당시 뭐 도시에 사는 상류층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즐겼죠. 그러나 도시 뒷골목에 사는 노동자 가족들은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계층 차이가 점점 커졌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서 슬럼 관광이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예, 이 그림은요, 1880년대 부유한 사람들이 런던 슬럼가를 방문한 그림입니다. 너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 구경하는 거지, 이렇게? 상류층을 상대로 슬럼가 관광은 큰 사업이 돼서 꽤 유행을 했습니다. 이들은 커다란 버스를 빌려서 이스트엔드를 방문했기 때문에 슬럼인 버스, 즉 슬럼 관광 버스라고 이 사업이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류층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빈곤과 궁핍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었죠. 일부는 호기심과 오락의 목적으로, 또 다른 일부는 자선행위를 하려고 슬럼가를 방문했었습니다. 이는 도시 발달의 어두운 측면, 즉 양계층이 서로를 소외시키고 괴리된 삶을 살았던 산업혁명 당시에 사회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럼과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자인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은 더욱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18세기 중반에 런던의 매춘부수가 약 8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스트 엔드 같은 빈민가에는 12세 이하의 소녀들이 매춘도 했죠. 이들은 폭력적인 포주들에 의해서 강제로 거래해서 일을 하게 됐고요. 더 심각한 건 당시 이런 여성들을 향한 범죄가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잭 더 리퍼. 잭 더 리퍼. 그렇죠. 뮤지컬도 있고 뭐 영화, 드라마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범죄 모티프를 한 거예요. 진짜 있었던 사람이에요. 잭 더 리퍼라고 해서. 슬럼가였던 이스트엔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 그 배경이 있고요.
그 거리에서 매춘부가 칼로 그렇게 난도질 당했는데 한 5건의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잭 더 리퍼라는 별명 가지고 있는 범죄자의 희생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 시대구나 이게. 네, 하고 누군지도 지금도 안 밝혀졌어요. 맞아요. 네, 지금까지도 잭 더 리퍼의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빈민가 연쇄살인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이스트엔드 같은 슬럼가가 얼마나 열악한 장소였는지 도시의 화려한 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죠. 이야... 슬럼가의 문제만큼 심각한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먹는 거? 환경 문제? 네, 환경 문제. 요즘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환경 문제, 특히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으로 많은 공장에서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을 합니다. 석탄은 대기 중으로 막대한 양의 오염물질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환경오염, 대기오염을 일으킵니다. 공기 오염이 너무 심해서 횃불로 마차와 사람을 안내하는 모습입니다. 아, 뭐 걸어 다닐 수도 없겠네요. 아니 얼마나 심했던 거야? 당시 정말 되게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많았던 대도시는 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1873년 런던은 사람들이 발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짙은 노란색 안개가 일주일을 그렇게 덮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기관지 관련 질환으로 공식 보고된 것만 268명이 사망했고요. 1879년에는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 동안이나 오염물질이 섞인 안개가 런던을 뒤덮기도 했죠. 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가 있어요. 그 약간 진화를 보여주는 것도 있었어요. 진화요? 네, 그 나방 종이 있어요. 근데 그 나방이 근데 이제 공장 생기고 그 석탄 가루하고 쑥가루 때문에 나무가 회색에서 이제 검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회색 나방이 저기 있으면 금방 새들이 찾아서 먹으니까 검정색으로 이렇게 진화됐어요. 하고 그 이름도 되게 재밌게 페퍼, 그 후추처럼 생겼으니까 후추 나방으로 불려요. 네. 심각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영양 상태가 부실하고 또 오랫동안 먼지가 많은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 때문에 영국엔 제2의 패스트라고 불리는 결핵이 창궐했습니다. 와, 결핵. 1851년부터 1910년 사이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약 40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20세에서 24세 사이의 인구 절반이 결핵으로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 결핵. 그런데 빈민과 노동자들을 위협했던 건 스모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폐기물 처리랑 하수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이 생겨났던 것이죠. 썩은 동물, 부패한 음식, 그리고 공장의 유독성 원료들이 그대로 템즈강에 버려졌습니다. 이 감염된 물 공급으로 인해서 슬럼가였던 화이트체플에서 장티푸스가 창궐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콜레라까지 유행을 했었습니다. 어우. 특히 빈민가 사람들의 사망률이 당시 엄청 높아집니다. 누구도 이들을 위해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사망자가 너무 많아 죽은 후에 묻힐 자리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832년에 영국 랭커셔주에서 보건당국이 이렇게 발표한 공고문인데 어떤 내용인지 피터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Cholera
being so full, no one who has died of the cholera will be permitted to be buried after Sunday next in either the burial grounds of St. Thomas's or St. Edmund's in this town. All persons who die from cholera must for the future be buried in the churchyard at Netherton. 요약하자면 콜레라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이 더들리엔 더 묻을 곳이 없으니까 일요일부터는 다른 마을에 가서 묻어라 라는 내용의 공고문이죠. 아... 이런 공고문이 나올 정도로 콜레라 사망자가 정말 많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동자가 됐던 사람들이 도시까지 왔는데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죽어서 어쩌면 죽어서까지 더 편히 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노동자들의 삶이 지금 너무 열악하다 못해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이거를 뭐 좀 바꾸려는 노력은 없었어요? 네, 노동 착취나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겠다는 관념이 아직은 약했죠. 그런 시대였던 만큼 문제를 자각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을 자각시키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1818년 맨체스터의 한 면직물 공장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2월 13일 밤이었는데요. 이때 공장에는 18세 이하 소녀가 22명이 일을 하고 있었고 어른까지 포함해서 26명의 노동자들이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10살 소년 하나가 지하실에서 촛불 들고 일을 하고 있다가 이게 섬유에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나중에 이걸 이 불을 발견한 소녀가 감독관한테 얘기했는데 감독관이 빨리 그냥 돌아와서 일이나 하라고 이걸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큰 불이 납니다. 나중에 감독관을 포함한 몇 명은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불이 나고 30분도 되지 않아서 지붕이 붕괴돼서요. 결국 17명의 소녀가 탈출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와, 다 죽는다. 이 사건은 영국 노동자들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설적으로 일조합니다. 이 비극으로 비판 여론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건 일어나고 9일이 지나서 로버트 필이라는 나중에 총리까지 되는 정치가가 공장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고 한 1년 정도 시간을 끌고 결국 1819년 영국 국회에서 면 공장에서 노동 환경을 법으로 통제하는 공장법이 통과되게 됩니다. 이때 공장법의 주요 내용은 9살 이하의 어린이 노동을 금지하고 어린이 고용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거였는데요. 최초로 아동 노동을 제한하려 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장법이 제대로 이렇게 잘 이행되진 않았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공장주들을 뭐 제대로 감독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833년에 공장법이 새롭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첫 번째,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야간 작업 금지, 그리고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 금지, 두 번째, 9살 미만 아동 고용 금지, 세 번째, 13세 미만 어린이의 하루 9시간 이상 노동 금지. 이 공장법으로 아이들은 노동 착취의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은 노동자들 스스로가 삶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임금삭감이나 노동 조건에 항의하는 파업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842년에 영국 탄광지대와 면공업지대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 있었고요. 1853년 여름에는 섬유공업이 발달한 랭커셔에서 직조공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7개월간 대규모 파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파업이 있었는데 결국 노동조합의 결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같은 문제에 단체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 계급이 성장하고 우리 노동자구나 하는 의식이 생기게 된 점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19세기 후반에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서유럽 곳곳에서 노동자 정당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영국도 1900년에 지금 이제 집권도 하기도 하죠. 노동당이 창설이 되었습니다. 아, 노동당이 그때 생긴 거였네요. 네. 이런 정당들은 노동 환경과 슬럼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노동자들의 환경이 실제로 좋아지기까지는 이후로도 오랜 시간이 더 흘러야 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어떤 점에서 혁명적이었을까요? 인류사회를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시킨 점, 지주와 농민이라는 오랜 사회구조가 산업자본과 노동자의 관계로 변화한 점, 또한 인간이 기계의 힘을 사용해 생산량이 전례 없이 향상된 점, 그리고 무엇보다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됐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산업혁명의 밝은 면 뒤에는 노동 착취와 아동노동 문제, 열악한 거주 환경과 환경오염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는 점차 개선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온전히 해결 안 된 채 남아있기도 하죠. 산업혁명의 진정한 의의는 그것이 여전히 현대적인 이슈라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산업혁명 이후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술 발달로 직업을 잃고 환경이 파괴되고 사회계층 사이의 격차가 커지는 점에서는 200년 전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시기 그때도 어두운 면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세상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었듯이 지금의 우리도 현대사회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